반으로 나뉜 화면의 왼쪽에서 자막이 나온다. 다이애나 랩, BLBLBG, 지도에 없는 이름 연기 퍼포먼스. 이 문장은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오른쪽 화면, 점자를 읽는 사람의 얼굴 클로즈업. 이 점자는 투명한 테이프에 찍혀 있습니다. 점자 위에는 검은 목탄으로 하얀 벽에 쓴 묵자가 있습니다. 점자를 읽는 두 손. 이 벽에 점자를 계속 따라가며 지도를 읽어주세요. 이 방향으로 5m 정도를 가면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벽이 나옵니다. 왼쪽 화면, 검고 높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벽을 따라가며 작품을 읽는다. 거기 대사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점을 보거나 만들어서 무언가를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만 알아챌 수 있는 이상한 지도. 오른쪽 화면, 긴 머리에 회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벽의 점자를 따라가며 작품을 읽는다. 세계를 우리가 듣는, 볼 수 있을까? 당신도 세계를 우리가 보는. 오른쪽 화면, 벽의 점자를 읽는 두 손. 눈의 감각을 제일 많이 쓰는데 눈으로 어떻게든 막 그 식물들을 찾겠다고 하고 동물들을 찾겠다고 퍼포먼스를 하고 관람하는 사람들의 새를 뒷모습. 찾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새는 소리로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존재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왼쪽 화면, 휠체어 탄 사람이 작품을 읽는다. 빨래도 하고요. 밥도 하고요. 집. 나만 집 보여가고요. 또 뭐냐. 또 흰 벽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문자 통역. 자유주체 가서 나와서 건자 살려고요. 오른쪽 화면, 점자를 읽는 사람의 얼굴 클로즈업. 차별과 배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주 긴 세월, 미래도 희망도 없는 통탄의 세월을 점자를 읽는 두 손.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시설에서 그렇게 차별과 배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왼쪽 화면, 묵자를 읽는 사람의 옆모습이 보인다. 다시 일어나서 투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투쟁들을 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문자 통역 스크린 옆에선 수어 통역사가 수어 통역을 하고 있다. 우리들의 투쟁으로 조금씩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다시금 용기와 힘이 납니다. 초록색 스웨터를 입은 사람이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벽면에 점자를 읽는다. 보이지 않는 빨간색으로 써져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점자는 희미하고 눈물 자국이 중간중간 번져 있는 잉크로 쓰여진 메모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때로 말하지 않고도 말하는 것이 쓰지 않고도 쓰는 것이 읽지 않고도 읽는 것이 가능하다고 크게 말해요. 그것은 갑자기 시간과 장소를 건너뛰어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점자를 읽고 있는 당신을 누군가 소리내어
읽는 것을 듣고 있는 당신을, 묵자를 읽고 있는 당신을, 전시실 하얀 벽 앞이 아닌 어딘가로 데려다 놓습니다. 왼쪽 화면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아르코 미술관 제2 전시실. 출연 김상희, 보라, 성수연. 연출 진혜정. 구성 성수연. 기획 유성. 무대 디자인 백구, 김지영. 현장 음성에서 우하나. 오른쪽 화면 박수를 치는 관객들의 뒷모습. 퍼포머들과 수어 통역사들이 나와 인사를 한다. 현장 수어 통역 김보석, 명혜진, 이주희. 촬영 오에타지로, 이야기 조세영. 영상 편집 오에타지로. 번역 최순영. 다이애나랩 로고. 아르코 미술관 로고.